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 41살 네. 개해생 돼지띠 9월 운세가 좀 궁금해서요. 자, 여러분들, 개생 돼지띠면은 여러분들, 하나 성주가 들어온다고 하는 나이입니다. 하나 성주가 들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집을 못 가지셨던 분들, 이제 숫자 1이라는 숫자에 성주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문서를 조금 뭐집 문서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문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여러분들 금전이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9월 달에 금전이 쪽박이 날 수도 있어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래서 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대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쪽박으로 갈 것인지, 이거를 판단을 잘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문서를 통해서요. 그렇죠. 문서로 인해서 약간 조금 금전이 대박 나거나, 아니면 쪽박이 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업의 운기는 되게 좋다라고 나와요, 지금. 사업의 운기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좀쭉 이어 나갔으면 좋겠어. 제가 봤을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그렇죠. 지금 좀 힘들다고 해서 사업을 그만둘 게 아니라 약간 영업적으로 운세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더 끌고 가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게곧 신령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요, 이직이나 이동도 나쁘지가 않아요. 예. 그럼 그동안에 미뤄왔던 이직을 9월 달에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이제 9월 달에, 이직 이동을 해서 내가 뭐 9월 달이면은 뭐 이렇게 뭐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무원분들, 이직 이동수가 되게 많죠. 뭐, 인사 발령이 난다든지, 아니면 직장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는 것도 저는 이동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의 옮기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직이나 이동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내가 이직이나 이동이 조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려우신 분들은 선생님들한테 조금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올해 41 개해생 나는 돼지 여러분들 9월 운세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게 금전 대박 아니면 쪽박. 자, 이거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들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대박이 날 거냐, 쪽박이 날 거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잘 하시고 넘어가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리고 아마 이 나이 때가 되면은 연애 운도 좀 궁금하실 겁니다. 아직 결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그 재혼도 다 해당인 건가요? 그렇죠. 재혼도 해당이 됩니다. 네, 요즘은 뭐, 돌싱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연애 운기가 9월 달에는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죠. 우리 피디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재혼도 포함이 됩니다. 자, 분류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네, 분류는 안 되고, 뭐, 불륜이라고 다 어쩔 수 없지, 뭐. 그건 또 어떡하겠어. 맞습니다. 그것도 자기 팔자지. 예? 연애운이 상승을 한대요. 그래서 41살 개해생 돼지띠 9월 운세는 금전이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사업운도 나쁘지 않다. 이직이나 이동, 좋다. 문서에도 변화 수가 있으니 좋을 거다. 연애운은 상승을 한다. 그게 재혼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힘내시고요. 돼지띠 여러분들 좀 그동안 고생하셨던 거잘 풀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